일정이 9시에 끝나는데 다시 또 도청으로 가시는 거예요? 뭐? 아, 불이 꺼져 있나? 네, 잠시만요. 본인이 왔는데도 이제 다 퇴근을 했으니까 약간 좀 서운하셨대요. 내가 안 왔는데 다 퇴근을 했냐, 뭐 그런 어? 마음이었죠. 설마 그러면 저희 바로 돌립니다. 그러면 저희 바로 돌립니다. 그럼요라고? 예. 9시인데? 아, 밤 9시 아닙니까? 아, 매일 그런 건 아니고요. 네네. 이날은 네. 저 KBS 대담을 나갔잖아요. 뉴스 대담을. 네네. 뉴스 하다가 뭐 돌발 질문이 나와서 무슨 이슈가 터질 수도 있고 좀 당황스럽고 약간 좀 황당했죠. 시간이 9시가 넘었으면 각자 집에 가서 대담을 보면 되잖아요. 아이고. 다 갔나? 예. 고맙습니다. 문자리. 어이구. 성우 너만 남은 거야? 네. 다 오늘 다 일찍 퇴근. 어, 무슨 일들이 있나? 왜 다들 갔어? 어? 원더풀! 서프라이즈였네! 원더풀! 원더풀! 기억의 점수! 놀랬어! 아, 역시! 그랬구나! 이런 일 그랬구나! 이런 일 있구나! 감동이다! 아, 생일도 아닌데 이게 뭐냐? 아유, 아, 저기 그만큼 없어야 되는 부분. 피 안 통해요 저러다가. 아니, 방송 간 사이에 다 퇴근한 줄 알고. 그렇지. 어? 성우만 불쌍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. 아, 저 넣었어야 되는데 저 안 들어가네. 야. 아, 얼굴이 저 사이즈가 돼야 됩니다, 사실은. 예. 그러면 이제 지진이 씨가 그렇죠. 지진이 씨의 한 10% 정도 예. 다가갈 수 있죠. 아니 소품 사이즈가 안 맞은 거죠. 예, 라지로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얼굴이 정확히 절반이거든요. 네. 이렇게 절반. 저는 이제 눈곱이 꽉 찬다. 네. 아 저러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.